여러분,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가이드 때려치기로 했습니다. 어? 마카오에서 열심히 가이드하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찍었었는데 이때까지 제 영상 아껴주시고 가이드하는 일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사실 제가 가이드 일을 그만하면서까지 어떤 중요한 거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이드 생활을 접고 어떤 걸 할 거냐면 바로 저기가 어디냐면 여행 학교, 바로 마카오 역사와 문화, 예술 등 여러 가지 마카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.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 더욱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학교를 입학하기로 했어요. 야, 진짜 내가 대학교를 이미 세 개를 다녔거든요. 대학 두 개를 졸업하고 또 사이버 대학 하나를 또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또 다녀요. 여기서 대학이 네 개째예요, 네 개째.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째 날이에요. 같은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학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.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사실 뭐 제가 가이드를 아예 때려친 건 아니고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 토요일, 일요일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. 이 생활을 약 5, 6개월 정도 지속해 나갈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학식을 지금 먹으러 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지금 나오기가 창피하다고 그러네요. 화장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. 그래서 저 위주로 찍을게요. 아, 근데 이거 오르막길이 엄청나네. 학식이 어디 있나? 오, 이 공원 괜찮은데? 뭔가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오, 여기가 학식 먹는 데인가 봐. 오, 보기 괜찮은데 이거? 어디야, 학식 먹는 데? 여기 앞에 세 명이 저랑 같이 학교 다닐 친구들이에요. 이렇게 뭐냐? 나 밥 안 먹어. 왜 안 먹어? 마지막이야? 처음이자 마지막. 벌써 힘들어? 오, 시원해, 오, 시원해. 오, 우리 학식 식당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짜잔. 왜 이렇게 허전해 여기? 이게 끝이야 이게? 우리 여러 개 시켜 먹어볼까 그냥? 그래, 오빠가 살 거니까. 뭔 소리야 이건 또. 아,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네. 난 요거. 이거. 난 요거. 이거. 샐러드? 일단 맛만 보자 그러면. 그래?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해서 맛만 보자. 저 돈내. 내가 돈내? 내가 카메라 들어줄게. 나 돈 내는 마관. 근데 돈 내가 왜 내야 돼? 야, 카메라 보셔. 아, 떨어질 것 같아. 아, 진짜 어이가 없다. 내가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, 내가 내긴 할 텐데 이거 나 근데 현금이 없는데? 현금이 아니라 이거라니까. 마카오 패스. 마카오 패스 몰라요? 아, 그게 아니라 나 여기 돈이 그렇게 없는데? 아, 진짜로 근데 찍어봐 한번. 자, 돈 내는 마건 자네 거죠. 이야, 그게 신지마? 이야, 거의 충가? 거의 충가. 아, 충전이 또 돼버리네 이게. 아, 씨, 이거만 안 되면 안 내도 되는데.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해? 이거. 오, 야. 뭐냐 이게. 야, 나 부자야. 나 이렇게 많이 먹어. 이건 무료야? 네, 얼음도 있어요. 아이스 커피 제조하는. 어, 진짜? 네. 얼음, 차, 물, 커피. 오, 괜찮네. 오빠 제가 잘 먹을게요. 그래, 고마워. 아, 고마워가 아니지. 첫 식을. 네, 우리 다 동생들이에요. 그래도 첫 끼니까 맛있게 먹으러 한번 쐈어요. 자, 학식의 맛이 어떨지. 이건 뭐야? 그거 약간 조 같아요. 조. 좁쌀. 나쁘지 않은데? 맛있는데? 버섯 되게 맛있다. 버섯 먹어봐. 맛있어. 생각보다 맛있어. 집 근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맛인데. 맛있다 이거. 그쵸? 이거 항정살 아니야? 항정살이에요. 스프 먹어볼 사람? 근데 스프는 진짜 맛없어 보인다. 스프 딱
뜨는 순간 건강한 냄새가 확 났어. 이거 뭐 완전 건강식이야. 뭐지 저 기계식 말자는? 학생들은 학식을 먹어야 돼. 근데 이제 학식 안 먹는다는 건너에 있어서 마음이 바뀌었어 지금. 진짜 다이어트다. 여기 걸어 올라오는 것도 다이어트다. 근데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114불 나왔잖아.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. 그럼 1인당 30불도 안 내는 거잖아요. 이렇게 다 해가지고 16,000원. 엄청 싸네 근데. 진짜 싸지. 네 이제 밥 다 먹고 강의실 가는 길이에요. 아 이제 앞으로 공부할 생각에 약간 긴장도 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더욱더 완벽한 마카오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마건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